코트의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일본에 있는 호이야 바치우 숲이라는 시간이 멈추는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 안개가 자욱한 이 나무들, 뭔가 좀 을씨년스럽죠. 오사칸 여행지 1위에 선정되었던 호이야 바치우 숲입니다. 이 숲은 일본이 아니라 루마니아에 위치한 고스트 스팟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간이 멈추는 숲,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자, 이 호이야 바치우 숲은요, 250만 M3에 M2에 매우 광범위한 숲입니다. 축구장 300개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 숲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의 나무들과 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은 토지에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동물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라고 하죠. 정말 고스트 스팟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기후 조건을 갖춘 호이야 바치우 숲입니다. 이 호이야 바치우 숲은요, 어느 날 200마리의 양들과 목동이 있었어요. 이 숲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한 목동이 200마리의 양을 이끌고 이 호이야 바치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들이 200마리였어요. 그 후에 그 목동과 200마리의 양들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한두 마리의 양도 아니고 200마리나 되는 많은 양들이 이 호이야 바치우 숲에서 한꺼번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만일 그 양들이 죽었다면 한 마리의 양의 시체라도 찾았어야 맞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그 호이야 바치우 숲에 들어갔던 200마리의 양들은 모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양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양들을 이끌었던 목동은 어디로 갔을까요? 양들과 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호이야 바치우 숲에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워물 같은 통로가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 숲을 그 사라진 목동의 이름을 따서 호이야 바치우 숲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이 숲에서 계속해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숲을 사라지는 숲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 숲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구토나 메스꺼움,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것은 이 숲에 대한 전설 때문인지, 마치 그 심리 효과로, 예, 무슨 효과라고 하죠? 그런 효과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상 흉터까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호이야 바치우 숲은 큰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방송국에 이곳을 방문해서 숲에서 탐사 보도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 이 빨갛게 표시해놓은 이 부분, 이 나무 뒤에 뭔가가 있어 보여요. 나무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약 2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앵커가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을 탐사하다가 이 사진, 유령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앵커가 직접 찍은 사진의 유령인데요.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더더욱 큰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귀신의 숲, 유령의 숲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종종 실종되기도 하고 유령을 목격하기도 하는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은 세상에서 가장 괴이하고 오싹하고 무서운 숲이라는 명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이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소름돋는 이 사진. 사진에 어린아이와 어떤 성인 여성이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고 마치 얼굴은 괴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근처에서 부모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래요. 이 부모가 딸을 데리고 숲속으로 깊게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던 5살 난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부모는 주변 숲을 샅샅이 찾아다녔는데 끝내 딸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대규모 경찰 수색대까지 출동했어요. 그리고 계속 딸을 찾아보았지만 그 숲 어디에서도 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5년 후에 그 부모 앞에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다시 찾아온 지점은 5년 전에 자신들의 딸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5년 전에 사라졌던 딸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5년 후에 다시 나타난 딸은 사라졌을 때랑 마찬가지로 옷과 머리 모습도 그때와 똑같았다고 해요. 옷차림도 매우 깨끗했는데 5년 전에 실종된 후에 5년 동안 숲을 찾아 헤매면서 찾았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남루해져야만 정상일 텐데 그때 딸을 마지막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5년 후에 딸이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엄마가 딸을 찾고 엄마는 딸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대답 좀 해봐. 딸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5년이나 됐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이 숲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정말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숲을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동물도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이상한 기후 조건이 갖추고 있는 이 호이아 바치우 숲. 이 숲의 정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열띤 논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은 UFO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숲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이유는 외계인 때문이다. 외계인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숲을 찾은 방문자들 중에서 이 숲 위를 배회하고 있는 비행물체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비행물체가 숲에 특정한 지점에 어떤 빛을 뿌렸대요. 이 광선을 투하하는 특이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숲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이 숲을 배회하던 UFO의 외계인들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이. 근데 정말 이런 막연한 주장들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밝혀진 것이 없죠. 또 다른 일각에는 이 숲의 몇 군데 지점에는 웜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이 웜홀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동해 갔다는 주장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주장들이 오고 갔던 이 호이아 바치우 숲.
갑자기 사라졌던 5살 난 이 딸, 이 딸도 그 지점, 워몰이 있다라는 그 지점으로 잘못 들어섰다가 5년 후에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부모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또 다른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어쩌라는 거죠?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지, 주장이 많아지면 그것은 주작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족가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와, 미지 사건 완전 많이 모아놓은 거네. 근데 다 일베네. 이건 나중에 제가 세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 썰이에요. 자, 이 영화계의 기인이라고 불리는, 자, 다음 미스테리입니다. 키우 미친놈들 키우. 아, 이거 봤어. 다음 미스테리 썰입니다. 그알 자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거룩한 무리. 사건이 일어난 장소 같아 보여요. 이 가게의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 라면부터 음료수, 과자들, 그 다음에 달걀 한 판, 생달걀. 어떤 슈퍼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음식물을 훔쳐가기만 하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슈퍼 주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점점 과격해지며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먹을 것들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잡았는데, 그 일대의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노숙자 한 명.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 글쎄, 이런 좀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자였대요. 뭔가 수상하죠? 그러던 중에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주변 강가에서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죽은 남자의 딸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경찰들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랐어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때는 이런 반응은 아니죠. 그 여자는 울지도 않고 덤덤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엄마조차 실종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갑자기
슈퍼에서 좀도둑질을 하던 것을 못마땅히 했었으나 그냥 안타까워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슈퍼의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들을 훔쳐간 흔적이 발견되고 가게 주인은 신고를 했어요. 그걸 잡고 났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노숙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 부근에서 얼마 지나지 않고 강가에서 사체가 발견이 됐다. 그 딸에게 알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며 했으며 엄마조차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경찰은 자세한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 딸이 부모를 데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인 강으로 딸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경찰이 조사 결과를 숨기고 딸에게 부모를 강 쪽으로 데려갔냐고 추궁했대요. 딸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딸을 긴급 체포했다고. 갑자기? 딸을? 왜? 딸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왜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저 놀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좀 더 알아가 봅시다. 엄마도 강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일대를 샅샅이 찾아봤대요. 엄마의 시신이나 흔적은 현재 찾지 못한 상태. 자, 아버지의 죽음과 딸의 체포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을까요? 딸과 부모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강가에서 죽은 남자, 이 딸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미국의 유명한 좋은 대학교를 나온 고학력자였어요. 그리고 처음 노숙을 하다 음식을 훔쳐 경찰에 잡혔던 남자가 이들 부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죽은 남자의 아들이 그 슈퍼에서 물건들을 훔쳤던 그 동네의 장발장이라고 불리던 노숙자였다고 해요.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반인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말이죠. 이들은 이웃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한 주민이 예전에 이 부부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연락을 해봤대요. 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 이 가족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거처하는 게 힘들어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 가족을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가족은 미국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어떤 망상 때문에 한국으로 도망을 왔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전에 딸도 경찰에게 조사받을 때 미국에서 전쟁이 나기 때문에 한국으로 온 거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죠. 아니, 미국에서 잘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곳으로 갔을까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 죽은 아빠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단에 빠졌다고 해요. 굉장히 주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었죠.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훔치다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음식을 훔치다 경찰에 잡힌 후 해외로 추방된 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단에 빠진 이유가 임씨라는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아버지의 아들은 한국에서 음식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해외로 다시 추방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빠는 그 임씨라는 사람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된 이유도 임씨의 미국에서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것에 선동이 되어서 속아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 종교가 있는 이 목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인들 중에서도 이 뭐 집사, 뭐 권사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는 가장 높거든요. 그 뜻은 뭐겠어요? 가장 신앙심이 높다라는 것인데, 이 임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체 이 목사님을 구워 삶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갑자기 전쟁이 날 수도가 있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자,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국으로 간 후 임씨에게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에서 나와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빠져나온 것이죠. 아빠는 임씨한테 속았어. 이놈의 집구석 나가야겠어 라고 말이죠. 근데 아빠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할 수가 없었대요. 아빠는 계속 임씨를 종교적 교주로, 정신적 지주로 믿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임씨의 존재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임씨는 거룩한 무리라는 종교 집단의 교주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미국에서 과거에 거룩한 무리의 신도였던 사람을 제작진은 취재를 했어요. 이 임씨가 이 가족의 아버지를 신도로 포섭을 하고 포교 활동을 한 후에 아버지, 즉 당시 유명했던 이 목사의 명성을 이용해서 교주들을 늘려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씨라는 사람은 이 한 교회의 목사였던 이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 거룩한 무리의 어떤 그 확장을 시켜나갔던 것이죠. 전 신도들의 말에 의하면 임씨는 사람들의 과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때려 맞췄다고 합니다. 마치 무당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임씨를 따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임씨를 전적으로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20대에 종교적인 경험으로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붉은 용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임씨가 그 붉은 용을 때려맞혔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줬던 꿈의 내용을 임씨가 어떻게 때려맞혔냐라는 얘기죠. 임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자, 한국에서 붉은 용을 핑계로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에서의 그 용이라는 것은 그냥 형태만 붉은 용이라는 것이 나왔을 뿐이지 그 용이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임씨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세뇌시킨 것이죠.
부산의 이 신학과 탁지일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사이비 종교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사이비 종교가 한 개인을 통제하는 기술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ITE 습관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사고를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그 사람을 장악한다.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기술. 굉장히 무서운 설득력인 것이죠.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가 개인을 통제하는 기술을 BITE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임씨가 했던 방식과 똑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취재진은 임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과거 목사였다가 제명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이 제명을 했다. 자, 신앙이 뭔가 약한 성도들 눈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은 내가 잘 구워 삶을 수 있겠다, 이게 기가 막힌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와는 상관없는 말들로 사람을 구워 삶아서 이 거룩한 물이라는 자신이 만든 어떤 이 종교 그룹으로 포섭을 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 통화 녹음 내용인데 임 씨는 이 사람을 장악할 때 통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때가 온 것이다.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속히 죽인다. 내가 먼저 그 더럽고 더러운 놈을 쳐버릴 것이다. 이런 방언을 하며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 활동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임씨는 아버지를 홀린 후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 4명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거기다 현재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실종되어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임씨는 아버지를 죽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죽이라고 사주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엄마를 끝까지 찾아달라는 얘기를 하며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 딸은 그럼 뭐예요? 딸. 딸은 그냥 용의자인 것이죠. 그러면은 임씨가 딸을 시켜서 아빠를 죽이고 딸이 아빠를 죽였단 얘기야?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야? 왜 이렇게 어렵지? 존나 어려운데?